정부가 독거 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독거 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현재 4만 가구에서 4만 5천 가구로 늘리고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 노인과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지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 등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1만 4천 가구의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6천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서울 영등포, 롯데푸드 공장 부지를 포함한 5개 부지를 공급 촉진지구 예정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